그게 내 탓이라고? 그럼 네 탓이. 그럼 이게 네 어떻게 탓이야? 내 탓이야? 네 탓이야. 누가... 존나 네 탓이야. 아 인스타를 봤대. 아 인스타 올린 거 맞구나. 제 남자친구예요. 아니 그런 말은 아니 6시 55분까지만 있어달라고 해서 잠깐 있는 거예요. 누나 근데 이거 조심해. 조명이랑 이거랑 다 아 지금 나 방어버스 타. 아니 누나가 더워도 괜찮다며. 누나 화가 너무 많아. 아니야 화가 많은 게 아니지. 널 보면 화가 나서 그래. 날 보지 마. 알았어. 야 너 투입은 어떻게 해? 투입이 뭔데? 아 거듭내지 마. 거듭내지 마. 아니 뭔지 말을 해주고 말을. 나 다음 받아도 되지?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똑같대. 나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? 근데 욕 아니야 그러면? 진짜 때릴 생각하지 마 진짜로. 난 진짜 때려. 난 진짜 때려. 이럴 줄 알고 1번 꾹 누르면 바로 112야 나. 오케이 해. 미안. 그냥 고소당할게 내가 그냥. 미안. 나 목청 진짜 좋아. 누나 너 목청 나에 비해 좀 딸려. 아니야. 너 나랑 음역대 테스트 할래? 어 해봐. 오. 레. 미. 파. 솔. 라. 시. 도. 내가 졌어. 오케이. 야 근데 누가 그렇게 해? 왜? 누가 미 이렇게 해? 그건 나의 스킬이야 누나. 아 나... 우리 음칠하냐? 우리 노래 잘해요 그치? 네 나 절대 음감이야 누나. 나도야. 솔 솔 솔 아니지 솔. 너 소리 누가 그렇게 낮아? 너 절대 음감이라 해. 야 근데 우리 클럽에서 탈퇴해. 나 누나 클럽 아니야. 무슨 클럽인데? 무슨 클럽인데? 어 우리 클럽에서 탈퇴해. 나 진짜 나 이거 못 참아. 나 아니야. 나 절대 음감이 아니야. 나 그거야. 상대 음감이야. 상대 음감. 그런 게 어딨어? 있어. 상대적으로 음을 잘 맞춘다는 거지. 진짜야. 상대적으로 음란함을 잘 감지한다겠지. 그것도 맞음. 아니 얘가 진짜 개터프한 게 내가 카메라 홍보증이 있잖아요 님들. 얘가 캠이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었어. 그래가지고 나 캠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갑자기 캠 내가 내려줄게 하면서 떼떼고서 내는 게 아니고 덕덕 쳐가지고 그냥 막 박살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. 빼지면 사준다며 누나. 내가 언제 그런 말 안 했잖아. 난 아 했잖아. 아, 안 했어. 왜 안 했어. 자 이게 사람이 똥 싸고 나서랑 똥 쌀 때랑 다르다던가 그게 아니야. 넌 똥 쌀 때랑 똥 쌀 때가 다르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. 아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잖아 바보야. 똥이나 화장실이나. 나 화장실 가면 똥밖에 안 싸고 손도 닦고 오줌도 싸고 그거지. 나도 손 닦고 오줌 싸고 막 샤워도 하고 그래. 대박이다. 봐봐 누나 씻기만 해도 칭찬받고 얼마나 좋아. 칭찬할 게 얼마나 없어요. 나 씻는 걸로 칭찬을 해도. 아니야 누나 칭찬할 거 진짜 많아. 말해줘. 어? 나 듣고 싶어. 듣고 싶다고? 어. 기다려봐. 아 많다네. 근데 나 방송 안 할 때랑 되게 다르지 않아? 방송 할 때랑 안 할 때랑? 아니 나한테 비슷한데? 목소리 되게 다르지 않아? 나 원래 어. 평소엔 되게 조심조심하게. 와 누나 진짜 양심 터졌네. 야. 진짜 와. 아, 나 진짜 조심하게 말하잖아.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클래식 들으면서 거?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. 여기 집에 와가지고 나 책 읽었잖아. 책 모서리로 사람을 때렸긴. 아 더워 여기 왜 이렇게 해. 나 벗을래. 아니 안 해. 너도 내가 한번 틀었다가 맞겠잖아. 3초만 기다려 금방 쉬어가지고. 나 방송 사람들 되게 착하다. 나 진짜 왼팔이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. 아니 왼팔이 방송에 누가 애교를 10분 동안 하면 10만원 쏘겠다고. 그래서 먼저 쏘라고 얘기를 했더니 끝까지 그 똑같은 채팅을 복사해가지고 계속 붙여넣기를 하는 거야. 똑같은 말 계속하는 사람들이 나는 좀 싫을 때가 많거든? 엠팔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내가 아 네 엠팔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세요. 아 네네네 아니 안녕하세요 라고요. 아 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씨발로마. 아 욕하시면은 강퇴예요. 무빙섹스 무빙섹스 강퇴를 피하는 섹스 섹스 이러고 이제 강퇴당하면은 그 다음날 나한테 네이버 메일로 엠팔님 저는 강퇴당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가 천명 있어. 아 너무 끔찍해. 상상도 못해. 이건 안 해요. 뭔 소리야. 뭐 그냥 둘이 되는 거야. 나 이거. 나 뚜띠랑도 결혼하기로 해가지고 10억 정도 주면은 나 고민 정도 해볼게. 줄게. 오케이! 결혼해! 아니야 아니야 그래. 아니야! 너가 그렇게! 아니야 내가! 너가 10억 벌기 되게 힘든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줄 테니까 결혼하자. 어쩔 수 없다. 내가 15억 줄게. 아니야 괜찮아. 15억 진짜. 준다고. 아 그래? 너 나랑 결혼 안 하고 15억 축하드려요. 15억 모아볼게 지금부터. 내가 꽃추를 그렸기 때문에. 어 현아! 포스팅 고맙다. 나나 나나 무빙섹스. 아, 무빙섹스. 아 하지 말라. 강제도 피하는 무빙섹스? 내가 이상해지잖아 그러면. 나나 나나 아이고 이현님 반가워요. 누군지 모르잖아. 부탁하신 분 아니야. 남성분? 야! 아 왜! 좋으신 분인 건 알아. 성별이 뭐가 중요해.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마음만 그래. 좋으면 되지. 아으! 왜 씨! 미음 빼고 다 틀렸잖아! 아니 7시 합방이라며. 합방 멤버가 누군데? 나 다 알아 근데 말하면. 강지. 여성분. 악녀. 들어보지도 못한 닉네임을. 아니 아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너 때 다 까먹었어. 아 근데 너는 왜 발받침이 없어? 발받침? 그런 게 있어? 발받침이 될지 뭐야? 아니 원래 의자에 앉아있을 때 발받침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아요 님들? 발받침? 누나 여기다 바로 올릴래? 어 그럼 넌 나갈 거야? 나 저번 합방 한 다음에 7시에 근데 어. 아직 초대도 안 왔어. 초대 오면 내가 나가줄게. 그럼 너가 좀 책상 밑으로 들어가. 내가 발받침 필요하니까. 정말 별로인 생각인데? 아 그리고 내가 하려면 생각났어. 또 까먹었다. 어 나 참신하다. 엿먹이는 건가? 아! 아!
프린이랑 사귀는 거 방송에서 공개 안 했지?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? 프린이랑 사귀는 거 방송에서 공개 안 했죠. 이거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기로 한 건데. 아 진짜? 엄마 별로다. 아 괜찮아. 다 비밀로 해주시겠지? 고마워. 긴발 가게 진결 공개. 아 진결 공개 그쵸. 진결 공개 했지 너. 어떡하냐 나 때문에. 아 미안해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. 조심히 아니야 아니야. 아 진짜 핸드폰! 아, 어떻게 딱 이 타이밍에 프린이한테 카톡 왔지? 어 뭐야? 전화해보자. 갑자기? 어 전화해. 프린 지금 뭐 하고 있을 텐데? 걔 운동하고 있을걸? 바람 피고 있잖아. 내가 한번 걸어볼게. 아, 내 전화 안 받냐? 누나 전화 왜 받아? 야. 아, 얘 지금 이 시간이면 뭐 갈 데 없는데? 번호가 없어. 뭐지? 나 얘 하루 스케줄 다 하는데. 외방 없을 텐데? 와 전화 받았어 봐봐. 아 여보세요? 자기야. 어 자기. 어, 얘 왜 이렇게 잘 받아서 뭐야? 너 진짜 소름 끼친다. 미안해 나 너 왼편이랑 사귀는 거 내 방송에서 말해버렸어. 아 말하지 말라니까. 아 진짜 미안해 불러서. 아 조회수 100만 빨아먹을 거였는데 아, 이거. 아 설마 나랑 왼편이 잔 것도 말했어? 야 새끼야. 나 그건 거 안 했어. 그건 아니야. 나 그건 거 안 했어. 빨리 알아서 해. 알아서 그만해. 나 끊을게. 야 놈이네. 왜 자는 것까지 다 말했다 야. 아니 그게 잔 게 아니라 그냥 섹스. 아니야. 아니 그냥 섹스? 아니야. 아니 그냥 같이 잠깐 날이 추워서 오뎅국물 먹다가 잠깐 모텔 들어간 거지. 잠깐 모텔 들어간 거라고? 어 잠깐 가서 그냥 한 20분 정도만 쉬었지. 20분밖에 안 됐어 둘이? 다들 이어폰 깨라. 뭐 한두 번이야 누나 방송에서? 내 방송 보는데 이어폰을 안 낀다고? 누나 방송 소름 끼치긴 한다. 평소에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잖아. 내 방송 애들이 악녀님 저 어떡하죠? 악녀님 방송 보는 거 들켰어요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. 조심하긴 해야 돼. 너 내 친구 것도 비밀로 하고 그러겠네? 엄마한테 절대 말 안 하지. 엄마한테 당연히 말하면 안 되지. 아 그거 나 맞아.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였어. 그 프린이랑 다음 주 목요일에 프린이네에서 내가 합방을 하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? 내가 공포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공포게임 하나를 못했어. 엔딩을 절대 못 보는 게 하나 있어. 신의 지하실. 내가 그거 유일하게 엔딩을 못 보는 게임. 뭐 나와? 귀신. 공포게임엔 대부분 귀신이 나와.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닐 텐데? 아 맞아요 강지랑도 했었는데 혼자서도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. 강지님이랑 했다고? 어 아. 너무 무서워서 나 항상 똑같은 곳에서 껐어. 나 맨날 웃음 쓴다 그래. 어? 나 공포게임 하면 애들아 나 단골 멘트 뭔지 알지 얘들아? 누나 거의 물총이네? 누구 나오면 나 똥 싼다! 이래 막. 난 내가 뱀파이어였는데 누나가 막 이렇게 똥 싼다 이러면 난 마늘 먹고 뒤질래. 나는 그냥 책 마늘 씻고 뒤질래. 난 진짜 싸. 그럴 거 같아서 뒤진다는 거. 죽어버릴 거야 난. 그래서 푸린이가 그거 해봤대. 그래서 푸린이네에서 하기로 했거든? 괜찮은데 너도 올래? 약간 나 훈수 잘 둬. 아 진짜? 어 그럼.